안녕하세요. 아,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아가씨 아직 이 동네 살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가씨가 뭐가 죄송한데? 제가 그때 김나영 선생님한테 나영이 이름 들먹이지 말아요. 집사람이나 우리 식구들 간신히 나영이 보내줬는데 아가씨가 자꾸 나타나면 우리 식구들 마음이 어쩔 건지 생각 못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 마주쳤다면서요. 아가씨하고 우리 인연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이사 지금 그만 찾아가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삿짐만은 한 달 뒤에 찾아가게 해주세요. 그때는 꼭... 지금까지 내 얘기 어디로 들었어요? 한 달 뒤에 또 사정이 나빠지면 그때는 어쩔 건데? 아닙니다. 그땐 무슨 일 있어도 꼭 찾아갈게요. 아니, 지금 당장 찾아가요. 아가씨한테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겠어요? 제가 사무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새로 개업한 풍익스프레스입니다. 개업 기념으로 20% 할인 봉사하고 있으니까 저 이사 오가는 분들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예. 근데 방금 소리를 들으니까 그 아가씨 이삿짐 맡아줬어요? 아, 예. 거 골치 좀 아프겠네요. 방을 구해야 짐을 빼갈 텐데 보아하니 그럴만한 형편도 못돼 보이고 보증금 없이 월세 구하려는데 거 가져온 돈으로는 택도 없더만요. 젊은 아가씨가 낙하기도 하지. 아휴, 가족도 없나. 어린 아가씨가 안 됐지. 아, 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예, 예. 부탁드립니다. 아, 예. 들어가세요. 잠은 어디서 자요? 네? 어디서 묵고 어떻게 사냐고 아가씨. 그냥 숙식 제공되는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눈은 어쩌다 그렇게 되는지 물어봐도 돼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폭죽 이벤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적응하기 힘들었겠네. 처음엔 많이 원망했어요. 잘 살겠단 마음보다 나쁜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담하고 겁나고. 그러다 울기도 지쳤을 때쯤, 체념하고 이렇게라도 살아봐야겠다 할 때쯤 각막 이식을 받은 거예요. 저 김나영 선생님한테 기적적으로 도움받은 것만큼 열심히 잘 살게요. 그래서 꼭 평생 은혜 갚으면서 실망 안 시키면서 살고 싶어요. 학생인가? 아니, 직장 다니나? 직장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시며 모며 다 여기 맡겨놔서. 일단 짐은 여기 그대로 두고 당장에 그 필요한 것만 챙겨가요. 네? 그렇지만 위안해서 하라는 대로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밥 제때 챙겨 먹어요. 뭐 전번 이사할 때보다 살이 더 빠진 것 같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너. 안녕히 계세요. 야! 야, 너! 아, 진짜. 아버지. 아버지 왜 제일 그냥 가요? 짐 안 찾아가요? 네 엄마가 짐 찾아갔냐고 묻거든. 그렇다고 거짓말 해라. 괜히 사실대로 얘기해서 속상하게 하지 말고. 예? 아니 여기까지 온 애를 왜 그냥 돌려보내요? 아 왜 우리가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제사 좀 봐줘야 되는데요? 때론 참말보다 거짓말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나영이 죽은 것도 거짓말하셨어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 편하라고요? 아버지 선하고 남들한테 사람 좋긴 소문난 거 다 알아요. 아 저라고 저기 집에 믿기만 하겠어요? 저희가 우리 나영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딱한 사정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저의 속에 우리 나영이 일부분이 있는 거고 저희 보면 우리 나영이가 생각나고 그렇게 그 기억 질질 끌고 가는 게 싫다고요. 에이 진짜. 이 집에 눈이라도 예쁘지 말던가. 눈동자는 새까맣고 말똥말똥하게. 몰라요. 아무튼 전 엄마 편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른 동네에 얻더라도 그 전까진 찜질방에서 일하고 먹고 자야 되는데 우유 배달도 계속해야 되고 어떡하지? 여보세요? 네? 신발 찾았다고요? 오늘은 부자가 나란히 퇴근하시네요. 어? 아, 요 앞에서 만났어. 자식이 그냥 불철주야로 더 일하다 와야지. 어떻게 회의장 퇴근할 때 같이 하고 그래? 네, 수빈 씨. 잠깐만요. 아, 나도 올라가 봐야겠다. 저 신발 찾았다고 식당에서 연락이 와서요. 잘 됐네요. 금방 찾아서. 계속 찜찜했는데. 그건 그렇고 하루 종일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됩니까? 내 메시지 못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바빴거든요. 전화 받을 시간도 없이요? 딴 게 아니라요. 신발 찾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찾아가시라고요. 그럼 이만. 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 신발 수빈 씨 때문에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식당 데려간 사람 나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